군산에서 근현대사를 담은 전쟁터의 나라 된 파랑새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생생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전쟁에 참혹한 현장과 치열한 전투에 참전한 유엔군의 모습이 담긴 전쟁터의 나라 든 파랑새 사진 전시회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처만 남은 한국전쟁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황폐화된 도시와 피난민들의 모습이 담겼고, 2부 목숨 바쳐 참전한 유엔군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의 활동 기록을, 또 3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군산의 삶으로서 한국전쟁 직후 군산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키스 아이스버그가 찍은 장미동 피난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에 군산에서 개관했고, 군산은 한강 이남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던 군인들과 험난한 피난생활상이 담긴 사진 기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